프리드리 바르바로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건가? 그렇다면 술 한 잔씩 더 돌리게. 자네도 알다시피 이건 대단한 이야기니까 말이야. 프리드리 바르바로사는 모든 면에서 스케일이 큰 사람이었어. 바르바로사는 대식가에다 야망도 대단했고 빨간 턱수염이 멋있는 사람이었지. 하지만 자네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닐 거야. 그게 가능했나겠지? 한 사람의 의지로 대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말이야. 당시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없었고 반목을 거듭하는 도시 국가들만 있을 뿐이었어. 이 의심 많은 공국들은 통일 제국보다는 느슨한 연방 체제에 관심이 더 많았다네. 하지만 바르바로사는 신이 자신을 황제로 선택했다고 믿었고 신성 로마 제국이 과거에 누렸던 영광을 재현하려 했었지. 그러기 위해서 모든 독일 왕족들을 물리쳐야 했다면 그렇게 했을 걸세. 그는 유럽의 재앙으로 불렸지만 외교적인 능력도 전사로서의 능력만큼 뛰어났지. 그는 단순히 무력만을 사용해 독일을 통일한 것이 아니야. 국내 평화령이라는 법령도 제정했고 추수기 이후에 곡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들의 기근을 줄였다네.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부강한 지역이 됐지. 신성 로마 제국은 크게 번성하여 빠르게 영토를 넓혀갔어. 제국은 전성기를 맞았고 인구도 크게 늘어났지. 독일인들은 숲과 습지를 개간하고 바다를 매립하여 땅을 만들었어. 이렇게 번영하다 보니 땅 계속 모자랐지. 바르바로사는 자신의 군사적 역량을 시험하기 위해서 폴란드 왕국을 목표로 삼았어. 폴란드를 침공하기 위해 그의 봉신 중 세력이 가장 강했던 사자공 하인리히를 불러들였어. 하인리히는 작슨의 군주였고 그의 궁전은 황제의 궁전보다 화려했다고 하더군. 그는 바르바로사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세간에서 자신이 황제가 되고 싶어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지. 사자공 하인리히에게 폴란드 침공을 명령함으로써 바르바로사는 그의 충성심을 시험해 본 거야. 당시 반역자 처형 관습대로라면 하인리히는 능기처참당할 운명이었지. 하지만 바르바로사는 강력한 동맹을 원했기에 충성을 조건으로 사자공 하인리히를 공식적으로 사면했어. 놀랍게도 하인리히는 받아들였어. 독일은 통일되었고 사자공 하인리히의 반역도 제압되었지. 하지만 신성 로마 제국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어. 카를로스 대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제국은 이탈리아, 특히 로마의 소유권을 주장했지. 로마 교황은 제국의 최고 권력이 황제가 아니라 교권에 있다고 믿고 있었어. 바르바로사는 그런 교황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또 한 명의 교황을 직접 내세웠지. 하지만 두 명의 교황이 서로를 파문시켰기 때문에 이 계획은 제대로 들어맞지 않았어. 결국 바르바로사는 다시 한번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 교황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2,000명의 독일 기사들이 이탈리아 반도로 쳐들어간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지. 북부도시 중 가장 큰 밀라노는 사실상 롬바르디아의 수도였어. 밀라노의 영주들은 자부심이 대단한 데다 매우 호전적이었지. 바르바로사는 밀라노를 점령하여 로마에 있는 교황에게 본보기를 보이기로 마음먹었어.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했어. 신성 로마 제국의 유일한 황제는 오직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라는 것이지. 바르바로사는 밀라노 주민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어. 공성전 도중 협상을 하려 사절단이 왔는데 그중 6명의 이탈리아인을 도시로 돌려보냈어. 그중 5명은 눈을 파내버렸고 한 명은 다른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게 코를 잘라내버렸지. 북부 이탈리아는 참혹하게 파괴되었고
제국의 수중으로 넘어갔지. 하지만 이탈리아는 항복하지 않았어. 오히려 밀라노가 함락됨으로써 이탈리아 도시들은 바로바로서를 더욱 증오하게 되었지. 바르바로사의 기사들이 주둔하는 동안에는 평화가 유지되었어. 하지만 황제는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었지. 이탈리아를 방문하면 독일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독일로 돌아가면 이탈리아에서는 음모를 꾸미곤 했지. 밀라노는 함락되었어. 하지만 이탈리아 도시들은 바르바로사를 무찌르기 위해 롬바르디아 동맹을 결성했어. 이탈리아를 신성 로마 제국에 편입하려면 롬바르디아 동맹에 소속된 도시들을 차례로 점령하는 수밖에 없었지. 바르바로사에게는 숨겨진 무기가 있었어. 바로 사자궁 하인리히와 그의 정예 부대였지. 사자궁 하인리히는 잉글랜드로 추방돼서 모든 걸 빼앗긴 그는 바르바로사에게 더 이상 근심거리가 되지 못했지. 여섯 번의 이탈리아 원정 끝에 바르바로사는 알프스를 넘는 걸 포기했어. 양측은 결국 콘스탄츠 조약에 서명하며 전쟁을 마무리했지. 황제와 교황이 동등하다는 내용을 공표하는 것이었어. 잠시 평화가 지속됐지만 교황이 사망하자 결국엔 이 평화는 깨져버렸어. 새 교황은 권력 다툼보다는 남쪽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집중했지. 이 시기에 유럽인들이 성지에서 내몰렸던 거야. 또 한 번의 십자군을 출범해야 할 시기였던 것이지. 신성 로마 제국이 완성되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바르바로사에게 충성을 맹세했어.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지. 팔레스티나의 십자군 국가는 무너졌어. 살라딘이라는 사라세네 왕이 대부분의 십자군을 성에서 쫓아내고, 교황은 성지를 되찾기 위해서 새로운 십자군을 모집했지. 놀라운 것은 교황과 권력 다툼을 벌였던 바르바로사가 새로운 십자군에 참여했다는 걸세. 프랑스의 필리프 왕과 잉글랜드의 사자시몽 리처드는 이미 중동으로 향하고 있었지. 하지만 바르바로사의 군대는 훨씬 큰 규모여서 함대로는 수송할 수가 없었어. 황제의 군대는 콘스탄티노플과 키리크의 영토를 거쳐 예루살렘의 직결지로 진군할 수밖에 없었지. 콘스탄티노플은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이자 가장 번영한 도시 중 하나였어. 바르바로사의 군대는 긴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비잔티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재정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었지. 바르바로사의 군대는 6월의 무더위 속에서 파비산을 넘어 수백 킬로미터를 진군했지. 그래서 살레프강에 도착했을 때 모두들 기뻐 날뛰었지. 바르바로사 역시 갑옷을 벗지도 않은 채 시원한 강물에 자기 몸을 던져버렸던 거야. 어이없게도 바르바로사는 그의 부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익사하고 말았지. 어떤 이들은 판금 갑옷을 입고 있어서 헤엄칠 수 없었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67세의 고령이었던 그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이라고 했지. 사인이야 어찌됐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세상을 떠나면서 십자군은 1190년 6월 10일 진군을 멈추게 되었지. 바르바로사의 병사들은 사기가 크게 꺾였지. 어떤 기사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어떤 기사들은 신이 버렸다면서 사라선에 합류하기도 했다더군. 그리고 또 몇몇 기사들은 유럽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지 않았어. 바르바로사의 시신은 강에서 건져져 식초에 절여진 다음 나무통에 밀봉됐지.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는 십자군에 합류할 수 없게 되었어. 그래도 작은 승리를 거둘 기회는 남아있었지. 기사들은 바르바로사의 시신을 예루살렘으로 모셔갈 것을 맹세했지. 황제는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 아서 왕부터 바르바로사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왕에게는 조국이 필요로 할 때 다시 돌아온다는 전설이 따르곤 했어. 잠시 잠든 황제에 관한 신화나 전설은 독일의 설화 속에 이어져 오고 있지. 신성 로마 제국은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어. 예전처럼 약소국들이 모인 허술한 연방으로 돌아갔고 어떤 이들은 바르바로사의 통치가 실패작이었다고 말하지. 하지만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제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인류에게 훌륭한 유산이 아닐까. 사자궁 하인리히는 어떻게 됐냐? 바르바로사가 죽자 신성 로마 제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이유가 없어졌지. 하지만 나는 이제 늙은이일 뿐이라네. 복수하기에는 너무 늙었어.